사돈 언니 편안하게 사돈 언니 꿈 잘 꿔. 나 머리 새카맣게 한 것도 얘기하면서 꿈 꿔.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자 어제 함께 덮었던 이불을 내놓는데요. 언제 없어요? 다 꺼냈어요? 어, 저기 하나도 빠고 이거 있고요. 다른 이불도 내놓는 할머니들. 왜 이불을 갑자기 이렇게 다들 꺼내서 이렇게 뭐 하시려고요? 아유, 이제 뭐 추석 밑에도 그걸 빨아야지. 빨아서 이제 정리하고 좀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도 빨리 저 이불이 많아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 우리 사돈이 와서 도와주려고 왔잖아. 따라오세요, 사돈. 예. 아, 고마워요. 와서 해주세요. 예. 추석 빨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할머니들 세탁소는 집 앞 개울입니다. 통에 이불을 넣고 개울물을 부어주면 이게 아유, 바로 통돌이 세탁기. 우리 세탁기 없어요. 막 평상에 이렇게 또랑머리에서 빨았어요. 여자끈. 아니 이거 이불 빨랐는데 이거 어떻게 빠시려고? 그래도 발로 치대만 되니까. 세탁기를 돌리는 전기 대신 할머니들 세탁기를 돌리는 원동력은 바로 두 발. 사돈 날 잡으세요. 다소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두 분이 함께하니 힘든 줄 모르고 그저 즐겁기만 한데요. 운동도 되고. 힘들어요. 자빠져요. 힘들지. 우리 둘이 이렇게 살 사람이 우리 아들도 나가 살고 민희도 나가 살고 어떻게 우리 저렇게 의자고 사는 거지. 빨래가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 어이구 조심하세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마냥 웃기만 하는 필라 할머니와 달리 덕순 할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돈 조심해. 그거 다치가지고 넘어져서 다들 그러셨으면 나 어떡하라고. 좀 다치지 말아야지. 빨래를 끝마친 후 두 손을 맞잡은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덕순 할머니네 집. 오랜만에 덕순 할머니의 자랑, 칼국수를 해먹기로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써왔다는 홍두깨로 반죽을 미는 덕순 할머니.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것도 썰어가지고 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기술이 있느냐고 하지. 응? 아,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나 못해. 필름 할머니의 말이 과장은 아닌 듯하네요.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얇디 얇게 펴진 칼국수 반죽. 달인이시네. 덕순 할머니는 그 반죽을 종이 접듯이 척척 접더니 익숙한 칼질로 쓱쓱 썰어서 면발을 완성했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직접 키운 애호박 딱 한 가지. 별다른 양념도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육수를 따로 안 해요. 나는 육수를 따로 안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먹는 거야. 결국 이 칼국수의 맛은 덕순 할머니의 깊은 손맛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맛있겠다. 소박한 음식에는 소박한 반찬이 어울리겠죠? 무생채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렇죠. 할머니들의 맛난 점심 한 끼가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맛있어요? 구수하게 맛있어. 진짜 구수하네. 장에 가서 사가지고 먹어봐도 혼자 삶아가지고 먹어야겠다. 꾸덕꾸덕꾸덕한 게 맛이 맞아요. 하나도 없잖아. 맛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혼자 먹자고 이걸 해가 묵혀가지고 밀어가지고 해먹는 것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손님만 되면 이래 밀어가지고 같이 해먹으면 얼마나 좋아. 네. 기분 좋은 식사에는 안주 한 잔 빠질 수 없겠죠. 사돈 건강하시고요. 건강 잘하세요. 함께 마시는 술은 술술 넘어갑니다. 아 맛있다. 술 챈다. 들에 취해 버렸네. 야, 어제는 피자 드시고 오늘은 네. 칼국수 드시고 야, 이 즐거운 기분의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오, 한 분 더 계시네요. 사랑하는 사돈은 사돈이고 승부는 어디까지나 승부일 뿐. 냉정한 승부의 세계 앞에서 할머니들 눈매도 달라지는데요. 눈치를 보세요. 진짜 기분 좋게 출발.